안녕하세요. 일반 생물학 실험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네,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티피케이션을 잘 제출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네,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상세포 실험이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리얼로 세포 실험을 하려 했으나 이제 대신해서 딴 거 할 것을 제가 찾아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 요약을 해보자면 안전교육을 받았고 생명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문헌 검색법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인용 프로그램 우리가 엔드노트를 배웠고 카피킬러라는 표출 기준 및 검사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치아형 방문론이라고 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설명해드려서 방문을 설명해드리고 중간고사를 하지 않았고 대신에 가상세포 실험을 3주 동안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3주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중간 기말고사 대체할 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네, 기대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는 중간 기말고사 대체하여서 다음과 같이 제가 프로젝트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SCI학 영어 논문 특히 바이오머티리얼스 논문만 하시고 2015년 이후로 하셔가지고 세포 실험 부분 피겨 피겨라고 하는 건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요. 그림을 포함하여 그림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한 엔드노트를 이용해서 참고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4장 이내로 만드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러분들이 한글로 쓴 그림에 대한 설명과 어떤 엔드노트 참고문헌은 영어 되겠죠. 참고문헌을 쓰고 그거 한 것을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종목소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어떤 논문 찾는 방법 아마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구글 스칼러를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엔드노트를 이용해서 참고문헌을 다는 방법 그리고 카피킬러를 이용해서 중복사 검사 방법까지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해야겠죠. 우리가 NCBI를 사용할 거냐 구글 스칼러를 활용할 거냐 바이오머티리얼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활용할 거냐 했는데 저는 일단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활용해 볼게요. 왜냐면 거기는 어떤 게 장점이 있죠? 우리가 저널별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 찾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뉴론이 있어요. 뉴론 뭐 바이오머티리얼 쳐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2015년도 이후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2열에서 15년 이후 것만 클릭을 하고 15년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면 15년이 안 들어가겠네요. 이후로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머티리얼 클릭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안 썼지만 리서치 아티클만 합시다. 보면 리뷰 리서치 이렇게 했는데 리뷰라고 하는 건 리서치 아티클을 모아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교과서처럼. 근데 우리는 실험을 봐야 되니까 리서치 아티클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논문이 나오겠죠. 그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고릅니다. 그래서 바이오머티리얼 했는데 뭐 이게 바이오머티리얼 지기 때문에 바이오머티 있으면 다 허용이 되네요. 이러면 우리가 뉴런에 관련된 걸 제가 못 보니까 그래서 뉴런을 빼볼게요. 한번 아이고 너무 많이 나오네. 다시 뒤로 가서 차라리 여기서 바이오머티리얼 중에서 뉴런 관련된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르브로 앤 리노 프로텍티브 액티비티 뭐 이런 거는 모르겠고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Engineered Hydrogen Increased Post-Transplantation Survival of Encapsulation in ESC Drive with the Brain Deposit Neuron 이런 거나 해볼까요? 이거 한마디로 하이드로젤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서 Post-Transplantation 어떤 이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ESC라는 세포를 Transplantation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장을 높인다 뭐 그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이 나오죠. 논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아마 이것을 그 무엇이냐 학교 도서관 사이트 온라인 그 도서관 사이트에서 기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논문을 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열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국대학교 유곡 도서관 사이트에 가셔서
교회 접속을 하신 다음에 다시 사이트에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연 다음에 그 논문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 제목이 나오고 PDF 파일로 만들면 제목이 나오고 이 저자가 나와, 저자가 쭉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있는 사람이 보통 교신 저자,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저자가 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했네요. 버클리에 있는 네, UC에서 했었고 디파트먼트는 케미컬 앤 바이오 몰레큘러 엔지니어링 있었고 여러 다양한 데서 콜라보레이션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키워드는 이 논문에 대한 키워드고 도파미너르직 뉴론, 파킨슨 디지즈, 트랜스플란테이션, 셀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히알루론 에이시드. 제가 대략 아는 주제는 아마 파킨슨 디지즈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 셀 세라피를 통해서 셀 세라피는 우리가 주기세포를 뇌에 넣는 거예요. 뇌나 아니면 혈관에 넣어가지고 파킨슨 병을 낫게 한다. 그거 했을 때 세포만 넣으면 뭐가 문제냐? 세포가 넣기 위해서는 작은 주사기를 통과하게 되는 주사기 통과하게 될 때 히알루론 에이시드를 같이 섞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조그만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서 시어 포스라고 힘을 받거든요. 그 힘 때문에 세포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히알루론 에이시드를 같이 넣어줘서 세포로 인젝션하게 되면 세포가 잘 살아있는 걸 딜리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도파미너르직 뉴론을 아마 여기서는 넣을 것 같아요. 파킨슨 디지즈를 잘 낫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런 히알루론 에이시드라고 하는 하이드로젤을 활용하여서 세포를 살려보자 라는 컨셉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야지만 키워드를 이렇게 넣은 것이고 앱스트랙은 요약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 거는 논문을 쭉 보다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골라요. 하나를 고르신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잘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기 뭐 제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시작 처음 할 때는 아마 이 초록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최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인트로덕션 소개는 인트로덕션은 무엇이냐 논문 쓸 때 고등교육 지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보통 논문 인트로덕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해 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왜 실험한다?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졸트 결과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졸트 부분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 1A를 골랐다. 그 되면은 나오는데 이 피규어 1A에 대한 그림이 쭉 있고 ABC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시고 노력하게 됩니다. 노력하시고 이 피규어 1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뭐 젤을 만들었는데 엘라스틱하게 만들었고 룹스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포를 어디 넣었는데 뭐 뉴라이트라는 넘버가 뭐 증가가 됐다. 그 다음에 뭐 TH플러드론이 증가가 됐다. 있는데 사실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이 논문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한 논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이오메트리 유시에서. 네. 제가 왜 여러분께 이렇게 어렵게 쉽게 내주시냐면 한번 좀 어려운 걸 해보고 다음에 뭐 치과 쪽에 쉬운 걸 해봐야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렵고 처음 보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3회도 정도 하시면 확실히 여러분 이해가 높아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셔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맨 뒤쪽에 보시면 매트리 매스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HA 젤 시세시스 어떻게 젤 만들었느냐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도파미너르직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어떤 신경 주기세포를 이렇게 도파미너르직 뉴런으로 분화시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 피규어 1A에 쓰이는 도파민 분화한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뮤노사이토 케미스트리 했느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피규어 1 여러분들이 골랐던 피규어 1에 해당되는 것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매트리 메소드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앱스트랙 요약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 리졸트 중에서 피규어 1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읽으시고요. 피규어 1의 뭐 본문 설명과 이런 설명과 쭉 피규어 여기까지 쭉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넥스트 쭉 넘어갔네요. 피규어는 기네. 여기까지 되어있네요.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피규어 내용이네요. 여기에서 읽으신 다음에 이걸 최대한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신 것만 바탕으로 해서 한글로 워드 파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적으셔가지고 뭐 상상을 하신 거죠. 내가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 알았고 해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논문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논문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해한 만큼만 쓰시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는 노력했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 성의를 보이느냐 그래서 만약에 다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해석하셔도 돼요. Abstract, Introduction, Result 해석하시고 대신에 그림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figure 1에 해당되는 매트리 메소드에 대해서도 해석하시고 그게 가장 베이직한 거고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그게 만약에 5점이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건 여러분들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실험을 했던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실제로 연구를 할 때 똑같은 실험을 따라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했을 때 어떤 세포를 어떻게 배양을 해서 어떻게 키워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가 이 실험을 따라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게 10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점은 번역 단순 번역이고 10점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 실험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10점 네, 그 중간에 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뭐 번역 좀 하고 좀 보여주기도 하면 그게 이제 7-8점 될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점 스케일로 이렇게 번역부터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 실험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세포를 배양하고 세포에 대한 분자학적 기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떤 걸 가져와도 좋아요. 뭐 위키피디아 자료든 구글 자료든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볼 거예요. 똑같이 실험 따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대체니까 여러분 노력을 좀 하셔서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리는데 좀 마음이 무겁긴 해요. 이게 좀 어쩌면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실험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도 이 기반된 내용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들이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맞는 정말 생각하고자 하는 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면 또 재미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언제 나온 논문이고 저자가 누구고 언제 발표가 됐다. 네, 2015년도 이후에 나온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6년부터 그래서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이나 해석을 딱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본문이 해당 내용이 있으면 이 본문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적는 거죠. 뭐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어떠한 결과다. 라고 하고 뭐 이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과 번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어떠어떠한 이 실험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고 결과 의미가 무엇이다가 1번일 테면 2번은 이러한 실험을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가지고 오시던 아까 매트리메소드에 있었던 설명을 붙여주신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세포를 몇 개를 깔아서 어디에 키우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3번이 이제 레퍼런스겠죠. 이 논문의 레퍼런스 하고 이제 엔드노트로 이렇게 이 논문의 레퍼런스를 달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맨 뒤에 다음 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장에 여기에 뭐 1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레퍼런스가 뜨겠죠. 엔드노트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4페이지로 이게 뒤에 있으면 이제 앞으로 옮기면 되겠죠. 나중에 옮겨가지고 4페이지 이내 4페이지까지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출해주시면 채점을 해가지고 중간 기말고사 대체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레퍼런스는 여러분들 그때 배웠던 것처럼 Biomaterials and Style 찾으셔가지고 스타일에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그 어브리베이션 그런 논문 저널에 대한 약자가 잘 반영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게 안 되어있으면 감점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배웠던 모든 걸 다 투자하셔가지고 그걸 활용하셔서 하는 게 이거에 대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거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형식이 뭐 이런 식으로 1번 쫙, 2번 쫙, 3번, 3번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좀 자유적으로 변주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나 열심히 공부했고 얘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끝내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이팅 하십시오.